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야,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 시간까지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어 떨궈로 스윙의 시작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떨궈는 앞으로 팔을 뻗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장타를 칠 수 있는, 공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배우고 계신 스윙이 절대 스윙이잖아요. 절대 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 절대 자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오늘 여섯 번째 레슨인데 절대 자세의 이제 첫 번째 자세로 들어갑니다. 절대 자세는 어떤 모양이냐면요, 그냥 이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공을 치고 어깨 떨궜잖아요. 떨군 상태에서 체중은 왼쪽 가 있고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지금 떨군 상태가 됐죠? 이렇게 절대 자세 모양이 됐는데, 머리는 최초에 있던 위치에서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더 유연해서 봐도 되고요. 이렇게 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머리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스윙을 다음 시간까지 해서 절대 스윙 1, 절대 스윙 2 이렇게 나눴는데요. 오늘은 절대 스윙. 자, 꺾어 뜨는 들어, 그리고 뻗어의 자세입니다. 들어, 뻗어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스윙의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구령에 의해서 따라하시면 돼요. 이병옥 프로가 옆에서 들어, 뻗어, 그런 이제 구령을 드릴 거예요. 들어는 이제 꺾어죠. 아마 지금은 꺾어로 한번 표현드리겠습니다. 꺾어, 뻗어. 이때 머리가 특별히 끌려나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약간 왼쪽으로 갔는데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은 굉장히 똑바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스윙할 때는 그대로 스윙 궤도가 일정한데, 제가 머리를 뒤로 빼면 스윙이 여러분이 볼 때 지나치게 인아웃이 되죠. 또 머리가 나가게 되면 지나치게 아웃 인 궤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왼쪽으로 간 건 아니에요. 아주 약간 드로우처럼 왼쪽으로 갔지만, 머리가 절대 자세라는 순간 약간만 왼쪽으로 가면 공은 약간 돕니다. 그만큼 절대 스윙은 머리 위치, 중심만 지켜준다면 정말 똑바로 칠 수 있는 스윙입니다. 다시 꺾어, 절대 자세, 이렇게 해서 공을 칩니다. 보세요. 이렇게 똑바로 나가는 스윙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 자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절대 자세는요, 일단 제가 스윙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레슨을 해 드릴 거예요. 먼저 그 우리가 L 등대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레슨을 드릴 거냐면, 꺾은 상태로 스윙을 딱 여기까지 그냥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자,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막 이게 됐어요. 그럼 이병옥 프로 아니면 제가 막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놓을 거예요. 외우세요. 자, 백스윙 한 바로 그쪽으로 찾아갈 수 있게 스윙을 편집해 놓을 거고요. 그다음 절대 자세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머리 밀고 엉덩이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 동작을 외우게 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머리 밀고 팔 뻗게 하고 힙 돌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할 거예요. 이 상태로. 그래서 외우게 할 거예요. 그러면 1번 동작 백스윙을 만들었던 동작과 이 동작을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만드세요. 1번, 둘, 이런 동작을 계속 시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나가면 제가 머리를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버티게끔 할 겁니다. 자, 꺾어, 이런 형태로 계속 절대 스윙에 있어서 이 절대 자세를 만드는 역할을 시킬 거예요.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셔서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L2L도 사실은 할 수는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이것만 하면요, 공은 최소한 여러분들께 아픔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면 어떻게 스윙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스윙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일단 대충 꺾어도 못하겠어요. 그냥 들고 이 모양만 만들면요, 플레이를 하는 데는 절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대 거리를 주진 않습니다만, 안전하게 플레이를 맞출 수 있는
보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자세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절대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 시간에 배웠던 떨궈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이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도 절대 자세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자세가 안 되면 한 번 정도 레슨이 더 진행될 수 있으니까 레슨 밀리기 싫으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병호 프로가 여러분의 몸을 비틀 겁니다. 그리고 쭉쭉 필 겁니다. 그리고 가혹할 정도로 여러분들께 반복을 시킬 거예요. 미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바야흐로 프로처럼 스윙이 보이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